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자입니다. 고전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익히고 모범이 될 만한 문학이나 예술 작품입니다. 최고의 인생 교과서라 불리는 동양 고전, 어떤 책들이 있고 얼마나 알고 읽으시나요? 맹자, 논어, 손자병법, 명심보감 정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을 들고 읽어야 하는 책들, 양서 중에 양서라 불리는 동양 고전. 자세하게 말하다 보면 규모나 양이 많을 뿐더러 이해가 어렵고 복잡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기본 지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정해져 읽는 순서는 없습니다. 다만 동양 고전 그 시작은 동양 철학 수학을 읽고 사서, 즉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순으로 보면 좋습니다. 유교의 네 가지 기본 경전입니다. 학문을 접하고 논어에서 근본을 배우고 맹자의 발전을 익힌 후 마지막 선인들의 높은 사상입니다. 태계 이황과 율곡 이익께서 소학으로 근본을 배양하고 다음으로 규모를 정하고 그 뜻을 알고 식견을 넓히라 말했습니다. 소학, 역금, 주희, 유청지 초심자를 위한 수양 입문서입니다. 성현들의 가르침, 유교 사회의 도덕 규범 중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내용을 뽑아 어릴 때부터 인간 교육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로 읽어야 하는 이유가 기초 학문, 즉 옛날에 서당에서 천자문을 다음으로 배우는 것이 소학입니다. 효도, 형제 간의 우애, 우정, 스승, 대인 관계 등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행동 철학, 즉 인성 교육의 교과서입니다. 대학, 역금, 주희, 도덕적 행위의 원리를 파악하고 사고하여 스스로의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즉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을 닫고 남을 다스려야 한다. 공자가 남긴 글이며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따라 배우면 오차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나라 많은 지식인들에게 정치적 이념이나 행동사의 지침을 마련해 줍니다. 중용, 동양 철학의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는 공자의 손자인 자사의 책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생각, 인간의 감정이 본성을 거스르는데 이것을 잘 다스려 조화롭게 행동해야 하는 가르침입니다. 논어, 공자와 그 제자들이 세상 사는 이치나 교육, 문화, 정치들에 관해 논의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논어와 관련된 책이 3,000권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 관심이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주나라 중심의 천하가 무너진 춘신시대에 기록된 시기인 만큼 공자의 삶과 사상을 이해하는 데 가장 신빙성이 있고 귀한 자료입니다. 맹자, 유학사상을 완성한 철학이 담긴 정치사상서, 그의 생각과 사상을 알면 그만큼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고 깊어집니다. 공자가 주장한 인의 이론과 사상으로 완성시켰습니다. 인간은 본래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그는 사상가이기 전에 정치가입니다. 유학적 이념을 실전 정치에 실현합니다.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도덕적 인격을 갖추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명심보감. 사람이 살아감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 일들을 정연한 논리로 풀어주는 삶의 교훈서입니다. 마음을 밝혀주는 보배로운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며 꾸려나가는 방법들과 한 가정 안에서와 사회 안에서의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책은담, 삶의 지혜를 말해주고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해줍니다. 인간의 최대 관심사는 인간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에 관한 문제, 살아나감에 있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몽구, 가장 오랫동안 익혀온 가정 훈육서입니다. 어리석은 어린 사람이 스승에게 가르침을 구한다는 뜻으로 가장 오랫동안 익혀온 가정 훈육서입니다. 어리고 약하고 아직 세상을 모르는 어린이와 청년들에게 배움의 기대라는 가르침을 위한 교육서입니다. 적절한 삶이 무엇인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안시 가훈, 지훈 안지추.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한 가족이 겪어내며 삶의 체험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말, 즉 가훈입니다. 1400여 년이 흘러 안시 집안에서 이어지는 가르침. 안지추가 살았던 시대는 가장 심각한 분열의 시대였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지식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분야를 넘나들었으며 가족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그의 겸손한 말은 책에도 잘 담겨 있습니다. 또한 독특한 학문관을 가졌으며 시간은 소중하니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 말합니다. 손자병법. 손문은 춘추 전국 시대의 전략가입니다. 그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쌓아도 위태롭지 않다. 싸움에 앞서 나 자신부터 알면 위험에 빠지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유명한 사람에 대한 존칭은 성에다 자를 붙여서 부릅니다. 공자, 맹자, 순자 등 성현들의 이름에 아들자를 붙여 부릅니다. 손무 역시 학식 있는 일종의 경칭이 붙여 손자로 불립니다. 요즘 호칭으로는 님과 선생님 정도의 뜻입니다. 공자나 맹자는 유가, 순자는 법가, 손자는 병가에서 이가를 이룬 인물들입니다. 즉, 손자병법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즉 병법서입니다. 싸움의 책인 병법서는 오히려 싸우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말로 피할 수 없을 때 최후의 방법이라 전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을 아는 자가 천하를 얻습니다. 육도삼락. 혼란의 시기, 지혜를 담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병법서입니다. 낚시꾼을 강태공이라고 부르는데 오랫동안 기다려온 인재라는 뜻입니다. 태공망으로 존칭을 합니다. 주나라 문왕이 바느리 없이 낚싯대를 들고 낚시를 하는 노인을 스승으로 삼아 전쟁을 치르고 나라를 다스리고 일으킨 여상입니다. 여섯 가지 정쟁 반복론과 세 가지 책략을 기술합니다. 법구경. 인간 삶의 바른 행로를 가르치는 경전. 불교에서는 들음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세한 문헌적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처님의 말씀을 적어 편찬되었습니다. 어떠한 지식에 대한 알을 위한 전제, 모든 사물이나 글, 자신의 마음부터 흘러나오는 소리, 기독교에 성경이 있으면 불교에는 법구경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가장 기본적인 밝은 지혜입니다. 부모 은 존경. 부모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에 대해 설경하는 불국 경전입니다. 인도의 작은 왕국 왕자로 태어나 일주일 만에 어머니를 잃고 양어머니에게 길러졌으며 자신 또한 결혼 후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와 어머니 가장 가까운 존재이다. 아버지가 없으면 태어날 수 없고 어머니가 없다면 길러줄 수 없었다. 부모님의 큰 은혜는 다 갚을 수가 없다. 시경. 춘추시대의 사랑과 증오, 만남과 이별, 전쟁과 질병 등 인간의 진솔한 삶 그 자체를 담은 민요. 가장 오래된 시집,
공자가 3천여 편이나 되는 시를 모아서 총 305편의 시경으로 편찬하였습니다. 민중의 태도를 가르치고 문학과 교육에 힘을 쓰며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느끼는 감정과 삶을 반영하여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동양고전을 보통 사서상경이라고 합니다. 공자께서 대나무로 엮은 책갈피를 세 번이나 떨어뜨리면서 읽으셨다는 책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